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람피는 남편들을 위한 변명을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더니 반대로 바람피는 아내들을 위한 변명도 한번 해보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뭐 그에 대한 답변은 지난 영상 아내의 외도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담겨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 주셨거든요. 오늘은 그 대신 여자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변명을 다른 것으로 해드릴게요. 매사가 공평해야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환장하는 이유에 대해 해볼까 합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돈돈돈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를 주지만 아내들이 왜 이러는지, 여자들이 왜 이러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사이에 통하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자신의 이상형과 하고, 결혼은 조건 좋은, 즉, 돈 많은 사람하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혹자는 여자만큼 경제적인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연애하고 있는 애인은 있지만, 이제 결혼해야겠다 하는 때가 되면, 조건 좋은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선을 보기로 결정하면서부터는 연애 중인 애인에게는 대화 중에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 복선을 계속 깔아두죠. 이별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두는 겁니다. 헤어지자 말할 때 남자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할 테고 여자는 전에부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가 자꾸 딴 얘기만 했잖아. 왜넌 나를 그때 안 잡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졸라 전략적입니다. 그죠?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맞선은 상대방의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하기 때문에 1, 2주일 간격으로 서너 명과 선을 보기도 하죠. 몰아서 아주 집약적으로.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맞선 본 서너 명의 남자를 놓고 표를 그려가면서 채점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 그뭐 옛날 생각하는 거야? 어? 선 봤을 때? 응? 물어보지 말고 해, 오늘은. 그때를 추억하는 거야? 그때 그런 놈이 있었지. 이러는 거지. 5점 감점 먹은 놈. 이렇게 할때 부모의 배경, 재산,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위에다 놓고 그 아래 기타로 뭐 자신의 이상적인 걸좀 넣을 수 있게 외모,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타로 배치하면서 맞선 본 남자 하나하나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봅니다.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제일 높은 점수의 남자를 결혼 상대로 정하게 되는 거죠. 뭐 맞선이라는 것이 조건과 조건을 서로 걸어놓고 만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표까지 그려가며 분석과 채점을 통해 결혼 상대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왠지 이 여성은 프로페셔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를 그려가면서 남자를 골랐을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 자. 프로페셔널 같은 느낌은 뭐야? 프로페셔널 같지? 그 남자를 하나하나 고르는 그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는 거지. 응? 그지? 당신 그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 당신도. 하여간 여자들이 상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이렇게 계산 빠삭하게 돌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더돈 많은 남자와의 연애를 꿈꾸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여자들의 이런 행동을 남자 잘 만나 계층 상승하려 한다 해서 신데렐라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름 붙여가면서 다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것은 그저 암컷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암컷의 본능이거든요. 우리 남편들이 돈을 적게 벌어와서 돈 많은 사람과 연애를 꿈꾸는 게 아닌 겁니다.
더 뛰어난 유전자를 지닌 수컷과 교미하고픈 것이 암컷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놈 없나? 뭐 이렇게 계속 살피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숨길 수 없는 동물적 본능이 있듯이 여자들 또한 그들의 유전자에는 암컷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도록 통제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는 그냥 우리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살면 살수록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진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5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선행 인류가 살았고 그것이 쭉 살아오다 240만 년 전쯤에 여러 다른 인류로 갈라져 진화하게 됩니다. 이때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고 네안데르탈인인 거죠. 또 그렇게 이들이 섞여 오래오래 살아오다 드디어 20만 년 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과학적인 분류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진화의 초간단 역사인데요. 500만 년 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던 그때 그 시절, 아니 혹은 그 이전부터 온갖 세파를 다 겪으며 차곡차곡 축적된 생존을 위한 정보가 유전자라는 정보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생존을 위한 핏잭들이 그 속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섹스에 관한한 수컷은 질보다 양,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하는 것이 본능이듯이 그와 반대로 암컷은 양보다 질, 여러 명과 여러 놈의 수컷보다는 자기가 아는 수컷 중에서 가장 뛰어난 놈을 골라 그 놈에게 교미를 허락하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결혼할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이었던 거죠. 여기선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죠 여보? 그 만났던 여러 놈 중에서 내가 제일 낫지? 어? 가장 뛰어났지? 대답 안 할 거야. 대답 안 해? 우리 아내는 지금 실수를 후회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암컷은 왜 굳이 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이 필요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리 있는 가설인데? 일리? 아 이거 진짜야 이거. 내 말을 항상 거짓으로 꾸며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응? 그럼. 아니 그거 남자는 양을 더 원하고 여자는 질을 더 원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라고 당신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여자가 필요해. 이성과 현실은 틀려. 아무튼 우리 수컷은 그렇다니까. 당신은 내가 이거 며칠을 써 여보. 쓰고도 지우고 쓰고도 지우고 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냥 썰을 푸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았대? 아이 오빠의 높은 학식이지 여보. 교양. 그거 어떻게 알고. 참 내가 이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지. 그냥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 같지. 왔다리 갔다리였잖아. 어? 괜히 자전거 타고 저게 회사를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딴 데 갔다 오는 건 아닌 건지 설렁설렁 갔다 오는 것 같지? 왔다리 갔다리였는데. 하여간 암컷에게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이 필요했던 이유는 교미를 해서 임신하게 되면 이 인간이라는 암컷은 9개월 동안의 임신기간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끼를 낳고 키워서 독립할 때까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새끼를 양육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암컷인 자신과 자식의 생존을 위해 안전한 장소와 질 좋은 먹을거리를 계속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골라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수백만 년 걸쳐온 인류의 진화 속에서 암컷의 몸에 내재된 유전자에 있는 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안 따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가 임신했는데 동굴도 없고 불 지펴줄 놈도 없고 사냥도 못해, 졸라 못해, 음식을 못 가져와.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한 그 한이 그 자식들의 유전자로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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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절대 질 나쁜 놈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나는 정보가 몸에 쌓인 거예요. 이 엄마들의 말 존나게 안 들어온 그 여자들의 한이 쌓여온 정보지. 그 오죽 한이 서렸으면 그게 유전자 정보에 남겨서 DNA가 됐어. 어? 그건 조금 이상하다. 왜? 그게 맨 처음에 말로 했겠지. 너 꼭 해야 된다. 나같이 산다. 이렇게 했다가 또 말 안 들었네. 그게 이제 그 후회한 한이 쌓인 거야. 야, 재미난 얘기 하려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여자는 고르고 또 골라 요만큼이라도 더 잘난 놈을 만나려고 머리를 굴리고 온갖 전략을 짜내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전략, 온갖 기술, 잔재주를 엎어치기 이런 걸 얼마나 했어? 난 거기에 넘어간 거지. 당신의 진도 빼기에 내가 그냥 쭉 따라간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전문가에 졸라 연애 전문가에 걸려가지고 버리버리 하다가 걸려드는 거지. 뭘 잠깐. 당신은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고. 이제는 아내분들의 그 계산적인 행동이 나는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이해되고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했더라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다 이해 못하면 유튜브 이거 꽝인데. 하여간 자식과 잘 살아보겠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짠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자를 뭐 이렇게 이해한다 하지만 제일 얄민 거는 연애할 당시에 선을 보기 시작하잖아. 애인 두고서 그러면 딱 끊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졸라 막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어려운 얘기를 막 복선을 깔아, 그지? 알듯말듯한 얘기요. 나 그건 진짜 얄미요. 알아들어야지. 그럼 알아듣고 끝내야지. 아니, 나 선을 볼 거야. 너랑 안 사겨. 이제 그만 살 거야. 나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왜 안 하고 막 생각을 해도 막 이해가 안 되는 말들로 이렇게 복선을 깔아, 여자들은? 응? 졸라 못됐어.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죄책감 느끼지.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은 그럼 누가 질 좋은 유전자를 가진 놈이냐는 것입니다. 뭐 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컷인지는 시대마다 다른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사냥하던 원시시대에는 빨리 뛰고 돌도끼 잘 쓰고 하는 놈이 좋은 신랑감이었을 테고 세상이 변... 다시 해! 지금 다시 하지. 세상이 변해 머리가 좋아야 성공하는 시대에는 더 똘똘해 보이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선호되는 신랑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세상 변한지 모르고 졸라 빨리 뛰고 돌도끼 잘 쓰고 그거 연습하는 거. 머리 잘 써야 성공하는데 지금 돌도끼 연습하는 놈이지. 아니야,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생하고 사는 거지. 하지만 체력 좋고 머리가 나쁘면 사냥을 잘 할 수 없고 성격이 지랄 맞다면 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내쫓길 수도 있듯이 어느 시대나 지능, 체력, 성격, 건강, 외모 등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배합에 들어맞는 자가 제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A급 신랑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특검 유전자를 지닌 신랑감을 고르는 최우선 조건으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게 되는 거고 침 질질 흘리는 거고 얘네들과 어떻게 나중에 잘 돼서 교미 좀 해볼까 해서 계속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교미하려고. 하지만 인생이 아이러니한 거라 돈 많은 남자에게는 항상 여자가 꼬이게 되니 돈 많은 남편을 두었다고 해서 행복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집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철철 넘치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 근심이 가득합니다. 돈 많은 집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껏 사며 결혼했는데 바람잘날 없는 남편의 그 못된 외도로 얼굴에 근심 가득하게 사는 여자들 많죠. 또 젊은 시절 부부가 함께 고생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중년 들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남편이 바람피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 성공해서 돈을 여유있게 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엔 골프채와 차 바꾸고 두 번째로는 친구 바꾸고 마지막으로는 여자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다들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돈 많은 남편을 둔다는 건 행복일까요? 불행의 씨앗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부자가 아니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 서로 격려하며 의지하고 알콩달콩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래서 재밌고 살만한 거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계산 빠른 아내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